혹시나 은퇴 공연을 하신다면 제일 엔딩 곡이 뭘까요? 실버들? 실버들. 제 데뷔곡. 와, 데뷔곡을 제일 처음과 끝을. 네. 이게 몇 년도 곡이에요? 79년도. 어, 그 곡을 78년도 데뷔. 은지원이 78년생. 세상 데뷔를 78년도. 아 몰라. 어떻게 된 거야? 우와. 그 노래를 맨 마지막 은퇴할 때 부른다면 너무 막 감에 새로우시겠어요. 네. 심신 너무 간단해요. 저희는 잠만 자요. 네. 심신은 좀 단조롭게 하고 사시네요. 네, 아, 우리는 그냥 그 화장실만 조금 아, 좀 더 커요 이제. 네. 야, 화장실 독특한데? 어, 좋다 좋다. 어, 여기가 약간 노래 연습을 여기서 해요. 아, 우와. 여기서. 발성하기도 좋은데요? 아니, 여기서 노래하는 게 노래가 좀 더 잘 돼요. 아, 물림이 있으니까. 네. 네. 고두심 선생님 필체가. 네네네네. 저 뮤지컬 시카고 오셨다가 이렇게 아. 써주셨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. 그렇게 한 탁 써주시고 가시는 네. 거예요. 이 그림은 간종우라는 친구가 있어요. 아, 네. 그 친구가 그려준 거고요. 네. 저 위에는 또 우리 후배 가수가 또 술을 직접 놔준 거예요. 진짜 좋네. 네. 네. 여기가 누님이 약간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. 네, 저한테는요. 저 어디 갔나 보면 여기 와 있어요. 여기서 뭐 여기 앉아서 게임도 가끔 하고. 아, 여기네요. 네. 자, 이제 누님 냉장고 한번 볼까요? 냉장고요? 네. 이제 보호금 좀 하겠습니다. 아, 네. 청소 아니라고 힘들었습니다. 냉장실이. 일단 여기도 이제 행이에요. 고추장 베이스. 아, 고춧가루 네. 베이스가 많이 보입니다. 어? 아니, 다 웃긴 게. 네? 8도가 다 있다니까 경상도식 또 거치는 여기 적어놨어 이렇게. 그러니까 누님이 공연을 많이 다니시니까 네, 그러니까 한쪽으로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은 팬들도 계속 다 보내줘요. 오. 팬들이 보내주니까 여기저기서 다 와서 네. 김치라 넘기는 거를. 네네네. 저희 김장 안 단 거예요. 그래서. 저는 이게 그 뚜껑으로만 보는데 너무 맛있게 이게 보여. 이게 뭐죠? 파김치 아니에요?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. 이거는 아니 그 질파. 아닌데. 아니요, 왜 되게 특이해요? 맞춰봐요. 이거 한번 열어. 정말 어려울 거야, 저거는. 이걸 이 스티커가 안 붙여 있어. 먹어도 모르실걸요. 생긴 거 딱 봤을 때. 아, 맛있겠다. 이거 밥이다. 밥 한 번 밥 먹는다 이거.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. 부추인가요, 부추? 아니, 부추예요. 이거 이거 아까부터 너무 이쁘게 생겼어. 실파김치인가 뭐지? 이상하죠.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? 네. 취나물. 아, 나 내가 얘기할래 빨리. 뭐예요? 민들레. 민들레요? 네. 얘는 이제 호남 전라도식. 네, 선운사 바로 앞에 야산에서 나는 민들레라 좀 커요. 그럼 이게 민들레 김치인 거예요? 네. 나 처음 봐. 얘도 민들레 김치. 오. 야생 완전히. 어때요, 자 우리 강장사에. 이건 약간 갓김치 느낌 아니에요, 선생님? 네. 그럴 것 같네요. 갓김치 느낌이야? 그 꼬들 좀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. 이거는. 오들 맞아. 약간 쌉싸름해요? 그것도 꼬들맹이 돼 있고 꼬들맹이지. 어. 쌉쌀. 그리고 양념은 양념인데 하여튼 이거 민들레는 평생 처음 먹어봤잖아. 그래서 하여튼 평생 처음 느끼는 맛이 있긴 있어 형님. 그 무슨 맛인지 표현이 안 돼. 네. 민들레 김치.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해물겉절이. 의미임 넣을까 해물겉절이. 의미임 넣을까 해물겉절이. 낙지인가?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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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낙지 이게 전복이에요? 낙지하고 조개 아 조개 낙지 조개 이것도 전복도 있고 네. 센데? 거의 뭐 왜 세요?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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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 얼마 안 되는 겉절이란 얘기죠? 네 낙지 들어가고 소라가 들어가 네 겉절인 거예요? 한건 갈래? 너무 커다. 네. 너무 커. 욕심내지만 이거. 너무 좋아, 정훈씨. 아니, 글쎄요. 그림이 이거 다 이게 동시에. 아,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다 이렇게 섞여 있는 김치가 되어서. 오빠 빨리 주시면 안 돼요? 빨리 주시면 안 돼요?
지금. 유인은. 나도 침 넘어가. 나 지금 침.